스위스의 IQ 에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전 세계 7,323개 지역 중에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지역은 미국 오리건주의 아치 케이프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0.2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미세먼지와 유독 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호흡기 질환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IQ가 분석한 전 세계 7,323개 지역 중 공기질이 최악인 하위 500대 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이 동일할 경우엔 전체적인 공기질이 좋지 않은 국가를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칠레입니다. 칠레에선 5개 지역이 공기질이 최악인 세계 하위 500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칠레에서 공기질이 최악으로 꼽힌 곳은 칠레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 킬푸에로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39.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공기질 최악 기준 세계 258위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부터 7월까지가 상대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9위는 페루입니다. 페루는 공기질이 최악인 하위 500대 지역에 5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페루에서 최악으로 꼽힌 지역은 1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페루의 산후안 대 루리간초 지역으로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41.2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 순위론 공기질 최악 기준 223위였습니다. 이러한 공기질은 최근 3년 내리 계속 악화된 결과였습니다. 월별로 봤을 땐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의 공기질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8위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공기질이 최악인 하위 500대 지역에는 5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공기질이 가장 최악이었던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카라간디로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77.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입방미터당 75.5 마이크로그램보다 더 심각해진 상태로 전 세계 7,323개 지역 중 순위는 23위였습니다. 카라간디는 1년 내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는데 특히 2월은 무려 입방미터당 122.6 마이크로그램으로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7위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조사 대상으로 꼽힌 85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세계에서 공기질이 최악인 하위 500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 튀르키예에서 공기질이 최악인 곳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익드리였습니다. 지난해 평균 입방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세계 83위였습니다. 익디리의 경우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1월부터 1월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공기질이 최악인 하위 500대 지역에 7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최악의 공기질 세계 1위를 기록한 라우르가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라우르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97.4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1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92.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라우르는 디젤 엔진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데 2021년엔 입방미터당 44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초미세먼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부분 휴교령이 발령되기도 했는데 최근 시 당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비록 7개 지역만이 500대 지역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공기질은 사실상 세계 최악이었습니다. 5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세계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한 하위 500대 지역에는 10개 지역이 랭크됐습니다. 이 중 이란에서 가장 최악으로 꼽힌 곳은 수도인 테헤란이었습니다. 지난해 테헤란이 기록한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36.1 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 7,323개 지역 중 순위는 311위였습니다. 테헤란의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했는데 그중 7월이 약간 높게 확인됐습니다. 테헤란의 지형은 높은 분지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더해 주변의 산업지대, 질 낮은 휘발유 사용,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매년 공기질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매년 4천에서 5천 명의 시민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4위는 세르비아입니다. 지난해 세르비아에서 공기 질이 나쁜 하위 500대 지역에 포함된 곳은 총 10개 지역이었습니다. 이 중 세르비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인 노비파자르가 공기 질이 가장 좋지 못했는데,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41.7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217위였습니다. 노비파자르의 월별 수준을 비교해보면 1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108.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심각했습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라 단순하게 보면 공기질이 좋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르비아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칸반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석탄을 사용하거나 장작을 태워 난방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데,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서부 발칸 지역에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난방에 석탄과 장작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3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앞서 세르비아와 마찬가지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대기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기질이 나쁜 하위 500대 지역에는 13개 지역이 포함됐는데, 그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투질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었습니다. 투질라는 지난해 입방미터당 49.4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해 세계 109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는 겨울만 되면 종종 스모그에 잠기는데, 이처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전반적으로 세르비아처럼 겨울 난방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공기질이 나쁜 하위 500대 지역에 139개 지역이 랭크됐습니다. 인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은 라자스탄의 계획도시인 비와디로,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92.7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전세계 7,323개 지역 중 3위였습니다. 또한 인도의 대표적 도시인 델리도 비와디와 비슷했습니다. 인도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을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1위부터 20위까지의 지역에서 인도는 14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대기오염은 차량 배기가스가 가장 큰 이유로, 오래된 경유 차량이 계속해서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용,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의 연소 등도 인도의 대기질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공기질이 나쁜 하위 500대 지역에 235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도시인 호탄이 입방미터당 94.3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며 중국에서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공기질이었습니다. 호탄의 초미세먼지는 월별로 보면 3월에서 5월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부가 아닌 서부의 공기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 내 지역에서 서부 지역의 환경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염 배출 공장이 서부로 이전한 사례가 많았는데, 또한 최근 중국에서 허가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상당수도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상태입니다.